레드 카펫. 자, 꽁꽁 얼어있던 우리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줄 유쾌하고 달콤한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 SBS 산에 맞선의 눈부신 주연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훈훈한 기럭지와 우월한 비주얼을 가진 그야말로 로코 남주의 정석 배우 안효섭,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미소가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 비타민 배우 김세정씨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눈이 부시네. 와, 저도 눈이 부십니다. 아니, 우리 스튜디오 바깥에서 잠깐 뵀잖아요. 네네. 너무 진짜 어떤 진짜 만화 같아요. 웹툰에서 두 분 튀어나온 것 같은 두 분. 네. 자, 일단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세정부터 할까? 네. 안녕하세요. SBS 산에 맞선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 살짝 내려서 네. 예쁜 얼굴 한 번만 싹 보여드릴까요? 아우. 안녕하세요. 수줍, 수줍. 자, 우리 효섭 씨는 네. 2년 전 네. SBS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 홍보로 맞습니다. 그때 배우 이성경 씨랑 네. 나오셨고 네. 자, 인사해 주세요. 네, 거진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채파타에서 제가 라디오를 채파타에서밖에 안 해봤거든요. 아~ 네,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산에 맞선에서 강태무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마스크 살짝 살짝 어디 보면 되죠? 예, 예. 이거 보면 돼. 어머, 아~ 이런 얘기 좀 듣기 싫을까. 얼굴이 조막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스튜디오가 진짜 환해졌어. 이런 말이 좀 과장돼 보여요? 네, 아니요, 원래도 환했어가지고요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선남 선녀.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732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효섭 씨? 네. 세정님 반가워요. 봄 개나리꽃처럼 예쁜 노랑상이가 넘넘 화사하고 더 이쁘세요. 보는 라디오로 세정님의 상큼함이 전해집니다. 아, 맞아요. 정말 개나리 색깔을 입으셨는데 이거는 김세정 아니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옷. 예. 여러분 꼭 보러 오세요. 예. 정말 노란 개나리 옷을 입었어요. 네, 박한지 씨가 네, 효섭 배우님 때문에 보는 라디오 보는데 심쿵! 왜 뒤통수도 잘생긴 것 같죠?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뒤까지 보셨나. 네, 이하나 사미님이 와, 두 분이 같은 드라마에 나오신다니 일단 효섭 씨, 세정 씨 두 분은 그림체부터 잘 어울려요. 두 분 다 강아지당이잖아요. 약간 남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셨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아지당이야. 아, 귀여워. 남매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여자 대 남자로. 예. 근데 오빠가 예. 실제로는 좀 귀여운 강아지상인데 드라마상에서는 또 약간 도베르만처럼 예.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네, 말티즈와 예. 네, 말티즈와 도베르만 이 오, 두의 조합이. 합이 좋네 좋네. 네. 근데 이제 산에 맞선 하여튼 두 분이 딱일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두 분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스치면서 보지도 못했고? 전 이제 TV에서 봤죠. TV에서만. 네, 네. 저도.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첫인상. 네. 첫인상.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세정 씨에 대한 소문을 조금 들었어가지고 되게 성격이 좋다고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자마자 되게 해맑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는데 아,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반대인데? 원래 이제 그냥 언제 봤어요? 세정 씨는 효섭 씨 언제 봤어요? 저는 오빠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빠랑 시간 좀 걸리겠는데 친해지는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친해지고 오빠도 마음을 쉽게 잘 열어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쵸, 또 상대적이니까. 네. 네. 우리 효섭 씨는 우리 그때 라디오 나왔을 때도 되게 서글서글하고 좋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때는 조금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역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되게 편하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있어. 네. 그러니까 둘의 케미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왜 어떤 때는 사실 촬영할 때는 너무 잘하다가 끝나면 너무 어색하고 힘든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안한 건 원래 이제 인기 드라마는 분장실에서부터 공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분장실 분위기 너무 좋구만. 감사합니다. 예. 분장실 이거 너무 옛날 말인가? 아니. 뭐라 그래 그러면 대기? 네, 대기실? 대기실? 아니 뭐 분장실 대기실 뭐. 분장 차. 분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아 바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에요. 어머 며칠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SBS 새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 28일 저녁 10시 첫 방송. 뭐 요일도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네. 월화 드라마. 네. 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촬영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네, 거진 다 찍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산에 맞선. 뭐, 제목부터가 확 땡기는데, 산에서 맞선을 본다는 건가? 산에서 눈이 맞았다는 건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재벌 친구를 둔 주인공이, 재벌 친구 대신 맞선에 나갔다가 사장님과 함께 맞선을 보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제일 처음 벌어져서 그 뒤로는 이제 우왕좌왕 자충우돌 벌어지는 그런 로맨스입니다. 그 좋아요. 그러면 일단 뭐 이게 이제 그 소설로도 돼 있고 웹툰으로도 나와서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스토리는 알고 계시지만 요걸 또 직접 이렇게 보는 맛이잖아요. 있죠. 왜 우리가 알면서도 막 갑자기 내 가슴도 콩쾅콩쾅 뛰고 설레이고.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드라마 소개를 듣기 위해서 짧은 티저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보는 날이오 보시는 분은 함께 감상해 주세요. 자, 기대되는데요. 강태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알 기회 줄게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하리야, 이번에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맞선 시장에서 은퇴할 수 있게 그 신들린 연기 딱 한 번만 더 해줘. 진영사 씨? 오늘 맞선 본 진영사 씨랑 결혼하겠습니다. 뭔 짓을 했길래 강태무 사장이 결혼해서 그러냐고! 결혼하겠대 너랑? 먼저 데려오시죠. 누굴요? 나랑 결혼할 뻔했던 여자. 아! 어머, 심쿵한다. 아, 그렇습니까? 와, 전형적인 네, 그런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야, 우리 효섭 씨는 진짜 그림이네. 그쵸? 조각이네. 도베르만 같죠. 와, 이런 역할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도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역할인데 이게 또 아무나 소화가 안 되잖아요. 아는 맛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세정이도 너무 좋겠네. 근데 아무리 욕심나도 이 역할은 딱 우리 세정씨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인들의 티저 예고편 보니까 어때요? 아, 잘 나왔다 싶죠? 아, 너무 만족하네 두 사람이. 사실 뭐 제 캐릭터도 제 캐릭터지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정씨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게 나와요.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어떤 역할인데 그거를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훈훈하다. 우리 세정이 답사. 아, 저도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저는 원래 에너지가 상대한테서 와요. 저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상대에게 받느냐인데 오빠가 워낙 좋은 에너지도 많이 주고 연기로서도 재밌게 잘 풀어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고맙죠. 근데 지금 세정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연기를 하는데 나만 잘하면 돼 하는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기를 진짜
주고 받거든. 그런 사람도 연기를 잘해요. 맞아요. 근데 세정이가 그걸 안 해. 맞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네, 네. 와, 어머, 아까 뭐 하려는데 없어졌네. 3322님이 두 분 어디서 스피치 연습 받고 나왔나요? 둘 다 어쩜 이렇게 말을 술술 잘하세요? 사실 저희가 네. 그 작품 안에서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지금 세정 씨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작품에서는 그쵸, 서로 갈등이 있고 맞습니다. 뭔가 긴장이 있겠죠. 네, 1043님이 네 예고편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그럼 사장님이 설마 안유섭 씨? 어느 회사 가면 사장님이 안유섭 씨일까요? 대박. 세정 씨 사내복지 장난 아니네요. 했습니다. 와, 이런 사장님이 있다면 진짜. 2341님이 네, 두 분이 맡은 캐릭터도 궁금합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안유섭 배우님은 약간 시크한 도시남자 역할을 맡은 것 같고 혜정 배우님도 기존에 맡았던 캐릭터랑 다르게 여성스러운 커리어 우먼 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맡은 캐릭터가 안유섭 씨는 강태무, 김세정 씨는 신할인데 네네. 그러면 그 강태무 회사의 직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야, 진짜 쫄깃쫄깃하고 재밌네. 그 하필 또 하리가 왜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절 못해가지고 어우 바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그런 친구여서 아하. 사장님한테서 많이 당하고 살죠. 네네. 근데 네? 오히려 강태무라는 역할은 그 누구한테 냉철하고 차갑지만 이 하리한테만큼은 뭔가 약점이 되는 네, 그런 어떤 아 그렇겠죠. 아니 근데 정말 뭐 아까 세정 씨도 뭐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맞습니다. 스토리의 막 그런 구조지만 정말 이 봄을 맞아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네요. 와, 그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인데 아까 이제 언뜻 보기에 뭐 연기에 신들린 여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이제 거절 당해야 되니까 네네. 얼마나 막 그 앞에서 막 했겠어요. 그런 그쵸, 연기를 그쵸. 했어야 되는 거잖아. 친구의 부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완벽하게 잘했는데 그 모습에 듬뿍 아주 단번에 빠진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반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게 태모한테는 네. 정말 새롭게 다가온 어떤 새로운 캐릭터로 이렇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태모한테는 태모 인생에 있어서는. 그치 그치 그치. 네. 와. 와 오늘 정말 많이 듣네. 자 최서영 씨가 네 최서영 씨가 김세정님 신하리라는 캐릭터도 연기해야 하지만 금이라는 캐릭터도 같이 연기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캐릭터 분석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고요. 아, 예. 원래 저도 그래서 금희와 하리를 좀 분리시켜놓고 준비를 해야 되나? 톤도 다르게 하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금희도 하리가 연기를 해낸 하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더 부족하게 연기를 하는 게 하리 같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모습이 예. 귀여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금이를 준비할 때 굳이 다른 금이가 아니라 조금은 완벽한 척 하려고 하는 하리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깊이 연구했네요. 예. 김정희 씨가 산에 맞선 진짜 유명한 웹소설이잖아요. 저는 웹소설로 먼저 봤는데 두 분도 원작 보셨나요? 원작과 드라마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을 보긴 봤는데요. 이 초반에 좀 보다가 일부러 안 봤어요. 이게 뭐 원작을 보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갇힐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이 테두리에 갇힐 것 같아서 조금 피한 편이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반 이제 맞선 자리의 그런 장면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뭐 세영 씨도 보셨겠죠.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예, 예. 보다가 아, 더 봐선 내가 안 될 것 같다. 나도 내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끈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도중에 끄기가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죠. 예, 예, 예. 맞아. 과감하게 끊었군요. 네. 아,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 꺼야 돼. 꺼. 아마 끝나고 보지 않을까. 끝나고 봐. 그렇죠. 그래서 1465님이
원작 소설 찐팬입니다. 남녀 주인공 확정 소식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 벌써부터 화면이 그려져요. 맞아요. 요즘 인기 웹툰은 드라마가 된다면 뭐 주인공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싱크로율을 따지잖아요. 네. 두 분 캐스팅됐을 때 진짜 어떠셨어요? 뭐 올게 왔군. 이건 나쁘니 못해.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저보다도 네. 오빠가 너무 싱크가 잘 맞아서 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 가면 얼마나 싱크가 그러니까 잘 맞을까. 아까 우리 첫 장면 와. 야 진짜 장대목 자체 네, 잘 예,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반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자 그럼 그런 반응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질문사항도 그렇고 목격담도 그렇고 많이 올려주세요. 자 최파타 레드카펫 안현섭 씨 김세정 씨 2부에서 봬요.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입니다. 다음 주를 봐야 이제 토일 이틀 남았네. 맞습니다. 예? 아 떨려요. 세정 씨 막 뭐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 그렇죠. 아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드라마 산의 맞선의 주연 배우들 안효섭 씨 그리고 김세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광고 나가는 동안 두 분이 예, 손등 들고 뭐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안효섭 씨는 아 이거 지금 나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데 그게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니 잘 몰라가지고 전 네. 라디오를 아니 뭐 하려던 건 아니고요 네. 허리라도 이렇게 고치 세우려고 아니 네 자 이 발음 씨가 우리 아까 그 얘기 해야죠 우리 이 일부 끝날 때 이제 네. 캐스팅 됐을 때 아 이거는 나한테 올만했다. 아 솔직히 아니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 기사를 찾아보는 편은 아니어서 네. 반응 뭐 커뮤니티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채찍은 친구들은 이제 네. 재수없다고. 왜 네가 그런 역할을 하냐고. 그치 또 네. 친구는 근데 왜 맨 처음에 딱 이제 이 출연 섭외를 받고. 네. 아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오 좋다 막 이런 생각.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전작들이 다 좀 무거웠거든요. 예. 많이 무거웠어서 되게 심적으로 되게 감정이 소모가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네. 네 너무 재밌거든요 대본이. 그래서 지금 훨씬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좋다. 사실 이제 뭐 연기하는 배우라면 뭐 너무 뭐 이렇게 뭐 정말 진중한 막 깊이 고뇌하는 역할도 너무 하고 싶고 맞습니다. 정말 악역도 하고 싶고 하지만 이 로맨틱 코미디는 맞아. 다 하고 싶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코미디라는 장르가 그 박자감, 리듬감이 맞습니다. 있어야 네. 똑같은 장면인데도 상큼할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뭐 이러는데 그 박자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죠. 네. 근데 진짜 로맨틱 코미디는 다들 하고 싶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대로 그래서 이 케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서로의 이 소통이 없으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로코는. 그리고 일단 남자 주인공은 만화같이 생겨야 돼요. 일단 키가 크고 막 짜증나.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아닙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무조건 사랑스러워야 돼. 그치? 맞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밝아야 돼.
근데 그게 얼굴에 다 보여야 하니까. 그렇죠. 와, 어려운 환경이죠. 예. 두 분의 그림이 진짜 안 봐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 발음 씨가 쇠파타는 시청률 공략 맛집으로도 유명한데 두 분 이번에도 시청률 공략 한번 걸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기억나죠? 지난번에? 네, 맞습니다. 예, 효섭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저번에 2년 전에 나왔을 네. 때 이성경 씨랑 이제 시청률 공약을 해서 노래를 같이 불러 올리겠다. 네. 근데 그게 됐어요. 됐죠. 네. 시청률 10%가 넘으면 맞습니다. 하겠다 했는데 공약을 지켰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우리 세정 씨 노래도 잘하고 네. 자, 어떤 공약? 자. 아까 협의한 거 얘기해 주실래요? 퍼센테이지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시청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몇 프로? 10. 이번에도 10%를 혹시 넘긴다면? 요즘 10% 굉장히 높죠. 굉장히 어렵죠. 넘긴다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이제 OST에 또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곡을 저는 답가 버전으로 좀 가사를 바꾸고 오빠는 원래의 노래를 해서 같이 불러보는. 와! 아니 그러면 우리 효섭 씨도 노래를 잘 해요. 잘해요. 하시잖아요. 잘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뭘 또 아니야. 해요. 잘하잖아. 그러면 합니다. 네. 네. 그때 성경 씨도 노래 참 잘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또 우리 세정 씨. 이야, 그런 복이 있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기자분들이 기사 쓰기 편하게. 네, 너무 좋아요. 자, 시청률 10%를 넘긴다면 OST 한 곡을 세정 씨는 답가 느낌으로 가사를 바꾸고 네? 왜 네. 우리도 그런 팝송 있잖아요. 네, 뭐 네, 있으면 네. 똑같이 답 앤서를 하니까 아 그리고 효섭 씨는 원곡을 하고 네, 예, 예, 네 예. 같이 듀엣으로 네. 부르는 걸로 좋아요. 너무 아름답겠네요.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월화 드라마 대진표가 좋네. 뭐 지금 막강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입으로 얘기하는 조금 예, 예. 네. 하여튼 SBS 네, 와라 드라마 파이팅입니다. 네. 이 아름님이 효섭 그치 효섭 배우님 이번에 극 중에서 거의 수트를 많이 입는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수트빨인데 가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진짜 멋있네 아 잘생겼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나요? 있었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 역할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본인이 나르시즘이 없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주입식으로 계속 아 멋있다 멋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주입을 해? 그냥 보면 예. 알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캐스팅이 된 건데. 아니 무슨 경선도 아니고. 아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와 아까 첫 장면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조각인 줄 알았어요. 와 그리고 진짜 이 로코에서는 이 스톱바를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 아 그렇죠. 완벽한 거. 싱크로율 진짜 100%. 네. 감히 말하지만 아까 그 잠깐 나왔던 예고는 네.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네. 우리 세정이 또 너무 잘 낚으네. 네. 아, 옆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러게요.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아 구수해 세정이. 아 진짜. 아 앞에 본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콩나물을 묻히다가도 이렇게 서서 보게 돼야 되는 스투파리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해내네. 우리 해냈죠. 냈죠. 예, 예. 제가 대신 말할게요. 네. 해냈습니다. 이렇게 또 부담을. 아유, 네. 우리 챙기는 게 효섭이 어머님 같네. 김한나 씨가? 네. 김한나 씨가. 근데 두 분은 맞서는커녕 소개팅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극중 소개팅 맞선한 남녀의 심정은 어떻게 알고 연기하셨나요? 그리고 만약 소개팅을 한다면 상대방 같은 그리고 만약 소개팅을 한다면 상대방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지. 자 그러면 맞서는 걸로 또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소개팅은 안 해봤어요. 네. 미팅은 하고? 아니, 저 대학교 1학년 예. 때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들 너무 친하게 친구가 돼서 나와가지고 재밌게 그냥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안효섭 같은 사람 미팅에 나오면 어떨까? 그 분위기가 다른 친구들이 좀 아니 미팅 같은 미팅이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뭔가 모인 느낌의 어떤 서로 알아가 보자 친해져 보자 아니 글쎄 하여튼 친해져
해보자, 뭘 해보자 해도 이렇게, 이렇게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쳐다봐도 샥 눈길이 가는 스타일. 우리 세정이는? 네. 저도 딱히 저는 오히려 로망이 있었죠. 제가 대학 갔을 때도 저는 여대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혹시 다른 과와 함께 연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전혀. 찰나에 제가 연습생이 됐어가지고. 그러면 뭐 미팅, 소개팅, 맞선 뭐 못해봤죠. 예. 맞선은 앞으로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래도 좀 나의 짝을 진중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맞선. 사실 맞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인간을 솔직히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어서 앵간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냥 네. 맞선이 뭐 결혼만 전제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뭔가 같은 직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집합이 많을수록 더 사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걸 미리 알고 나가는 거라서 맞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사에 저희는 맞선파 이렇게 나가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맞선 소개팅 이런 거는 참 그래도 설레죠. 어떤 설레죠. 기대감이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뭐 별그램으로 다 보고 나간다 해도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한나 씨가 물어보신 예. 것처럼 이 심정을 어떻게 알고 연기하셨냐 하셨지만 예. 사실 모든 상황은 첫 만남에서 모든 심정이 이미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생각만 했습니다. 네. 연출이네 뭐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김세정 씨. 자 처음에 다 이게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근데 진짜 이현섭 씨는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 딱 소개팅 했는데 맞선을 맞는데 김세정 같은 여자가 나왔어. 김세정인가요? 하리인가요? 이게 좀. 아 김세정. 김세정이요? 김세정이요? 예, 김세정. 김세정이요? 김세정이 나왔어. 그러니까 안효섭이 이렇게 이제 뭐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뭐 친구 소개로. 안전하게 하리로 갈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이 그냥 현실에서 아니, 뭐. 이런 사람 나오면 그냥 좋은 친구로 뭐 처음에 막 확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두고 두고 보는 저는 스타일? 좀 오래 알아야 되는 오래. 성격이어서. 근데 세정 씨가 성격이 워낙 너무 좋아서 그래 거부감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거부감이 들다니 성격이 못 돼도 거부감이 들 스타일은 아닌지. 전 처음부터 그쵸. 이끄는 스타일이죠. 야, 네. 자 그러면은 아, 네. 우리 세정 씨는 효섭 씨가 나왔어. 아 근데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화 속 주인공처럼 생기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모든 건 생각의 회로가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우. 예.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 현실 속에선 와우 하지만 네. 좀 그런 거죠. 아 근데 와우 한 뒤에 그치 생각이 많을 것 같아. 뭔가 더 알아가 보고 싶다. 그렇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또 긴장하게 된 스타일. 그렇죠. 많은 게 있을 것 같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것 같아. 그렇지. 정정할게요. 네. 네, 첫눈에 반할 것 같습니다. 좋게 가자고. 그러니까. 네. 어머, 우리 목격담 미담이 왔네요. 9066님이. 안효섭 배우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완전 신인 때 같이 두 작품 했었는데 항상 먼저 인사하고 힘든 촬영에도 꿋꿋이 하는 거 보면서 효섭이는 잘 될 거야 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어머 이 선배님이 주은 선배님이네. 누굴까요? 예, 그렇죠? 아이고 9066님 누구실까? 그러게요. 예. 너무 궁금하다. 어머 감사합니다. 뭐 누구인지 뭐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와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맞아요.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그런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참 잘 될 거 했는데 이렇게 잘 되면 이제 뿌듯하죠. 예.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힘든 촬영도 꿋꿋이 하고 잘하고 김다희 씨가. 네. 저도 사내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두 분은 이번에 촬영하면서 심쿵했던 장면이 있나요? 사내 로맨스면 몰래 회의실에서 손잡고 보고서 몰래 쪽지 넣고 이런 거 국룰 아닌가요? 히읗히읗. 그렇죠. 사내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을까? 원래 이제 사내 연애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그쵸.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나 말들이 많은 거라
이게 그렇죠.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가장 우스꽝스러운 건 두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네들이 찡긋찡긋하고 막 하고 해도 그렇죠. 뭐 심쿵한 장면은 여러 있겠죠? 여러 있죠.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애초에 저희 네. 드라마 자체에서도 심쿵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 그럼요. 네. 로맨스 코미디는 그 로맨스가 있어 심쿵해야지. 그래서 온 국민이 심쿵할 때 이제 시청률 10% 넘어가고 심쿵 찍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본방사수에서 보는 걸로. 네네. 네. 이 마음님이 사장님 드라마 뮤지컬 가수 예능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쉬지 않고 소처럼 열일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지치지 않고 매일 웃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정님의 웃음이 너무 보기 좋고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쩜 이렇게 워낙 그 우리 세정님이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네, 진짜 저 밝은 웃음과 언제 지치거나 언제 짜증이 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매일 지치고 매일 짜증나죠. 밥 못 먹으면 네, 배고프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냥 그때그때 어떻게 푸냐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에너지를 내는 거는 50%인 것 같아요. 에너지 50%를 갖고 상대방에게 이제 얼만큼 에너지를 받아내고 또 이끌어내고 함께 신나하냐. 사실은 저 혼자 신나는 분위기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신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신나져서 에너지가 좋아 보이는 그런 건 것 같아요. MBTI가 뭐예요? ENTP입니다. 아, 예. 오, ENTP. 우리 효섭 씨는? 전 INTP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하나가 다르네요. 네. 둘이 앞 글자만 다르네요. 네. I, 네. 예, 이. 네. 자, 이소영 씨가 효섭 배우님은 서른이지만 17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2, 홍천기 등등 SBS 드라마를 유독 많이 해서 스브스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번에 사내 맞선까지 주연을 맡게 되셨는데 유독 스브스에게 사랑받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네. 네. 일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본인의 매력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SBS 걸 하게 됐는데 뭐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네.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뭐 했던 작품들이 다 대박 나고 이러니까 계속 뭐 쓰는 거지. 예쁘게 봐주셔서 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타 방송에서도 뭐 탐이 나시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9991님이 두 분 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 1순위 회원이실 듯. 두 얼굴 천재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꼭 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자, SBS 새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밤 10시에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두 분 오늘 오랜만에 출판에 나오셨는데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 세정 씨. 사실 저희가 아직도 촬영을 진행 중에 있고 어제까지 촬영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환기가 되어서 좋은 에너지 막 얻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은 연애의 기운 얻어가세요. 와, 좋네요. 이 봄에. 자, 우리 효섭 씨는? 네, 저도 세정 씨 말대로 되게 환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 예. 되게 지금 재미있거든요. 예.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 시청자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사네마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월 화요일 몇 시입니까? 10시요. 산에 맞선 여러분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산에 맞선 OST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저는 잠시 후 3부 불금의 모하니 이인권 아나운서 너튜버 이승국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 맞선 화이팅! 화이팅!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